이마댐 외래어종 공동조사협의회는 지난 11월 한 달간 이마호 일원에서 외래어종을 조사한 결과 배스와 블루길 같은 외래어종은 포획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공동조사협의회는 또 그제 수자원공사가 발표한 배스 목격과 관련해 당초 합의한 공동조사구역이 아닌 지점에서 목격된 만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. 이마호 토종어류 보존협회는 이번 공동조사로 이마호에 외래어종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내년 8월로 예정된 안동댐과 이마댐 간 도수로 개통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